에스와티니. 아프리카 남동부에 있는 입헌 군주제 국가이다. 1890년 영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의 공동 보호령이 되었다가 1907년 영국 보호령이 되었다. 1964년 6월 최초의 총선거를 실시하고 1968년 9월 6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2018년에 국호를 스와질란드에서 에스와티니로 변경하였다. 정식 명칭은 에스와티니 왕국이다. 동쪽 일부가 모잠비크와 접하며 나머지 지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접해 있다. 면적은 작지만 산악을 배경으로 한 풍경으로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불린다. 비옥한 토지, 온난한 기후, 물 광물 자원 등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경제적으로 인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배 아래 있다. 세계에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며 평균 수명도 32.62세로 매우 낮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행정구역은 4개 행정구로 이루어져 있다. 2018년 독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국왕 음스와티 3세가 국호를 스와질란드에서 에스와티니로 변경하였다. 에스와티니는 스와티어로 스와티족의 땅이라는 의미이다. 1. 자연. 남아프리카를 남서 동북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드라켄스버그 산맥의 북쪽에 위치한다. 서부는 평균 해발 고도 1500m 이상의 고원이며 동부는 저지로서 평균 해발 고도가 약 300m이다. 코마티강, 우수투강, 움벨루지강 등 짧은 하천이 모두 동쪽으로 흐른다. 매우 협소한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해발 고도의 차이 때문에 기온, 강수량, 식생 등이 다양하다. 서부의 고지는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낮은 조원이지만 동부의 저지는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은 건조 사바나 지대로 소림에 둘러싸여 있다. 2. 주민.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어군의 스와지족, 줄루족, 통가족, 샹간족 등 아프리카인으로 97%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유럽인이다. 언어는 스와티어를 국어로 하고 영어도 사용한다. 종교는 시오니스트가 40%, 개신교 등이 30%, 로마 가톨릭이 20%, 이슬람교가 10%이다. 3. 역사. 스와지족은 전통적인 영토가 고정된 것이 아니었으며 북쪽으로부터 점차 남하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현지의 영토로 정해진 것은 19세기 전반의 네덜란드계 백인의 침략에 따른 것이었다. 1881년에는 영국이 독립을 보장하고 1884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독립을 보장했으나 1890년에 양국 공동의 보호령이 되었으며 1906년에는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에 대해 그 영유를 요구했으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반대하는 영국은 이를 거부하고 보츠와나, 레소토와 함께 한 사람의 고등 판무관의 통치하에 두었다. 그 후 1963년 10월에 고등 판무관제를 폐지하고 전임 판무관하에 입법 심의회와 행정 심의회를 설치하였으며 1964년 6월에는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1968년 9월 6일에 마침내 국호를 스와질란드로 한 독립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왕족이 지배하는 입헌군주제가 되었다. 61년간 왕위에 있던 소부자 2세가 1982년 사망하자
왕족 내에서 대립이 일어났으며 1986년 18세에 음스와 티3세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수아 지역의 국왕이 지도하는 임보코도부당 주도의 의회 정치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1973년 4월에 국왕이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1977년 4월에는 의회 정치를 폐지하고 사실상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였다. 1978년 10월 새 헌법이 공포되고 새 의회가 성립하였다. 2018년 국호를 스와질란드에서 에스와티니로 변경하였다. 4. 정치. 입헌군 주제에 입각하여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며 그가 지명한 내각 수반 총리의 추천에 의하여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은 30석으로 임기는 5년이다. 하원은 65명으로 10명은 국왕이 지명하고 55명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최근 민주화 요구, 노조 활동 자유화와 관련된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 정세가 다소 불안정하며 야권에서 계속 정당 활동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한 주변의 남아프리카 공동체 국가들이 왕실 및 정부의 민주화 개혁 추진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새 헌법 체제 아래서 정당 활동이 불분명하며 아프리카 통합민주당 등의 정당이 있다. 경제. 경제 성장률은 2.3%이며 GDP의 산업별 구성은 농업 11.8%, 광공업 45.7%, 서비스업 42.5%이다. 주요 생산품은 설탕, 목재, 감귤류, 펄프, 철광석 등이다. 비옥한 토지, 온난한 기후, 물광물 자원 등의 좋은 조건들이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다. 2007년 기준 실업률이 40%이며 절대 빈곤층의 비율이 42.5%에 이른다. 주요 수출품은 농축 청량음료, 설탕, 펄프, 감귤류, 면화, 과일, 통조림 등이며 수입품은 수송기기, 기계류, 운송장비,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최근 설탕, 목재의 수출이 신장되고 있으나 수출의 58%가 유럽연합,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수입의 96%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차지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산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송금이 외화 획득의 20%를 차지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 중이다. 통화는 1974년 9월에 발행된 릴랑겐이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통화인 란드도 통용되며 두 통화는 등가이다. 6. 사회. 초등교육은 비교적 잘 보급되어 있다. 대학은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대학교가 스와질란드 캠퍼스와 함께 1975년에 세워졌으며 이웃 나라인 레소토의 종합대학에서 수학하기도 한다. 언론으로는 일간지 스와질란드 옵서버, 타임스 오브 스와질란드가 있다. 라디오 방송 7. TV 방송은 국영 스와질랜드 TV가 있다. 7. 문화. 시부하카라는 춤이 매우 인기 있는데 일종의 팀 스포츠로 지방 예선을 거쳐 국가 경기 대회까지 열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화 행사는 인콰라 축제와 움낭가 춤의 축제이다. 매년 3주일 동안 열리는 인콰라 의식은 국가의 통합성을 상징하고
이를 강화하는 성격의 축제로서 수아지족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다. 8. 대한관계. 1968년 11월 19일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70년 3월 10일에는 양국이 의료기술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78년 3월 스와질란드 총리가 방한한 후부터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1970년 이후부터 의료단과 기술훈련원을 파견하고 있다. 1985년 음바바네에 한국대사관을 설치하였다가 1993년 9월 폐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대사가 겸임하고 있다. 이후에도 매년 거의 1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기자재 공여 사업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섬유류, 의류, 의료기구 등이며 수출품은 펄프, 코크스 등이다. 한국인 교민은 음바반시 등에 20명이 거주한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